40번입니다. 요약문 완성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봅시다. 자, AT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Primary Care Physician in Boston. 버스턴에 있는 1차 진료 의사인 AT라는 사람은 아주 미친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뭐할수 있다고?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뭐해? 병원 직원, 그리고 병원 방문객의 수천 명의 이런 사람들의 식습관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뭐 하지 않고? 그들의 의지력이나 동기를 바꾸지 않고, in the slightest way, 가벼운 방식으로 이 사람 만나보고 싶네요. 예, 만나보고 싶어요. 샐러드 너무 힘들어요. 네, 아직도 샐러드 먹고 있습니다. 진짜. 네, 6.3kg 빠졌어요. In fact, 연결어 보이시죠? 자, 사실, she didn't plan on. 그녀는 계획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Talking to them at all. 다시, 뭐라고? 사실 그녀는 그들과 대화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디스커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아주 간단해.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지? 연구를 설계했어. 맞아요. To alter 뭐 하기 위해서? Choice of architecture of the hospital cafeteria 병원 구내식당에 뭘 바꾸기 위해서? 선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연구를 설계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바꿈으로써 시작했단 말이지. How drinks were arranged. 뭐가? 음료가 놓여 있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방 안에 있는. 됐습니까? 원래, 연결해 보이시죠? 원래라는 표현. Originally하게. 자, 그 냉장고들은 어디에 있는 냉장고들이야? Located부터 어디까지? 카페테리아까지 가로치셔야 됩니다. 자, 어디 옆에 위치되어 있는 located PP 형태죠? Next to the cash register in the cafeteria. 오케이. 식당 내 금전 등록기 옆에 놓여 있는 냉장고들은 뭐였다? 채워져 있었다. 단지 뭐가 채워져 있었어? 소다만 채워져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탄산음료만요. 그녀는 물을 더했단 말이야. 선택으로. 맞아요? 선택사항으로 그 옆에다가 물을 추가를 했나 보죠. 여기까지 한달랑. 애디셔널리 추가적으로 게다가 그녀는 두었습니다. basket of bottled water 뭐를? 물병을요. 물이 담근 바구니를 놔뒀답니다. 어디 옆에다가? next to the food station 어떠한 그 음식 두는 장소죠. 그 옆에다가요. 여기까지 한달 아니다. 그 다음까지 봅시다. 소다는 여전히 in the primary refrigerators 여전히 본래의 냉장고에 있었어.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was not available at all drink location. 모든 마시는 장소, 그렇지?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뭐가? 물이요. 여기까지 한 달라. 다음 세달 동안 숫자입니다. 소다 판매의 숫자. 병원에서 소다 판매의 숫자는 11.4%까지 떨어졌습니다. Meanwhile, 한편, Bottled Water의 판매량은 25.8%까지 증가했답니다. 맞아요? 방금 첫 번째 문장 있죠? 아까 내가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했던 2번 문장 있었죠? 방금 10번 문장까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아주 가벼운 방식이었습니다. 가벼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꿨다. 그게 방법이 뭐였다, 얘들아? 방금 이야기했던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Over부터 어디까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모함으로써 물의 판매량을 증가시킨 거였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게 결국 딱 하나였던, 제일 중요했던 단어 하나입니다. 음료의 재배치. 음료의 재배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꿨다. 마지막 요약문 봅시다. 연구는 수행된 연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접속사이라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의 음료의 뭐가? A, 배치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뭐였다고?
영향을 끼쳤다고요. 뭐에?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다의 뭐를? 소비를 감소시켰다. 맞습니까?